이 그래프를 보면 스트론튬 87과 방사성 붕괴를 하지 않는 스트론튬 86의 비율의 초기 값이 0.7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에 있는 스트론튬 87과 86의 비율도 0.7 부근입니다. 46억 년이 지났는데도 초기 값과 현재 값의 비율에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프상에서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 측정값, 즉 모원소인 루비듐 87의 초기 값이 가장 컸을 샘플에서도 46억 년 후에 스트론튬 동위원소의 비율은 0.705 정도로 방사성 붕괴에 의해 추가된 스트론튬 87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초기 값과 현재 값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모르길 바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대단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착시를 유발하기 위해 기울기를 왜곡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X축과 Y축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X축은 단위가 0.01이고 Y축은 0.001입니다. 어떻게 단위가 다른데 같은 크기로 그렸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눈속임입니다. 10배 차이 나는 단위를 같은 크기로 그려서 보기에 기울기가 매우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눈속임이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아주 미세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과장해서 기울기가 큰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의 단위를 0.01로 같게 하고 확장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대한 기울기가 거의 평행하게 보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위원소 간의 비율은 거의 동일하지만 약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오차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46억 년의 기울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모원소와 자원소 간의 비율을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에 있는 스트론튬 86 대비 루비듐 87의 평균 비율은 대략 0.68 정도입니다. 그러나 연재 특정에 사용된 운석 샘플은 이 비율이 여기 0.1 안에 있는데요. 현재 비율은 샘플 운석에 비해 훨씬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사각형 안에 있는 선이 주비나스 운석의 등시선입니다. 지구가 정말 46억 년이 되었다면 자원소 간의 비율이 여기 모원소와의 비율 0.68 또는 그 이상에 맞는 등시선에 위치한 샘플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원소의 비율이 큰 이 위치에도 많은 샘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스트론튬 87의 비율이 크게 벗어난 샘플은 자연계에서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위원소 간의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스트론튬 동위원소 간의 비율이 0.7에서 크게 벗어난 광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원소인 루비듐의 초기값 비율이 낮은 샘플들을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동위원소 간의 비율이 초기값 0.7을 약간 벗어난 두세 개의 샘플을 이용하여 기울기를 그리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눈속임으로 큰 기울기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울기도 모원소 값이 작은 샘플들만 모아서 이런 기울기를 만든 것입니다. 우라늄 납 연대 측정법에서 자원소인 납의 현재값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지구가 오래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아서 홈스는 동위원소의 존재가 발견되기 전에도 우라늄 납법에 의해서 지구 나이를 30억 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더포드는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의 초기값이 동일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지구 나이를 34억 년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초기의 자원소의 비율이 현재보다는 매우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등시선 연대측정법에서 드러났듯이 자원소의 초기 값은 현재 값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값과 무관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는 등시선 연대측정법이 오히려 자원소의 초기 값과 현재 값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대측정에서 진화론 측은 초기값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초기값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진화론자들은 루비디움 스트론튬 연대측정법에서 초기값이 현재값의 99% 이상임에도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는지 마지막 눈속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루비듐의 반감기는 488억 년입니다. 사마륨은 반감기가 약 1000억 년입니다. 반감기가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기울기, 즉 동위원소 비율의 작은 차이로도 46억 년의 등시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세 번째 눈속임입니다. 그렇다면 반감기가 이들보다 짧은 우라늄, 납, 동위원소로 등시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우라늄, 납 연대측정법은 상대적으로 반감기도 짧고 연구도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습니다. 스트론튬 86과 같이 방사성 붕괴와 무관하게 자연에 존재하는 납 204라는 동위 원소도 있습니다. 등시선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라늄과 납으로 등시선 연대 측정법을 적용하면 46억 년의 지구 나이가 나올까요? 정말로 지구가 오래되었다면 우라늄과 납에서 등시선 연대 측정법을 적용했을 때 큰 기울기가 나와야 합니다. 반감기가 짧아서 루비듐 스트론튬보다 큰 기울기가 나와야 하지요. 우라늄과 납의 현재 지각 평균 농도를 고려해서 여기 파란색 점 3개를 초기값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지구가 46억 년이 되었다면 이 초기값에 대응하는 빨간색 점에 해당하는 현재 값을 가진 샘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기울기가 나오는 샘플은 지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동위원소 간의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1%를 벗어나는 샘플은 거의 없습니다. 만일 존재한다면 지각 변동에 의한 유출입에 의해 현재값이 왜곡된 것일 것입니다. 우라늄 납 등시선 연대 측정법으로는 46억 년의 기울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라늄 납 등시선법으로는 연대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진화론자들이 원하는 연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눈속임이 무엇이라고요?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작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극소수의 샘플을 이용하여 큰 연대가 나오게 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동위원소 비율이 초기값이나 현재값이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은 우라늄 납으로 등시선 연대 측정을 하면 46억 년의 연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반감기가 수백억 년인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동위원소 비율의 작은 오차로 46억 년이라는 긴 연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작은 오차로 인한 기울기로도 큰 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소의 초기값이 왜 현재값과 차이가 없을까요? 연대 측정에 사용되는 동위원소들은 모두 지구 외부에서 만들어져 지구로 들어온 것입니다. 동위원소들이 만들어졌던 단계에서 가속 붕괴를 통해 모원소와 자원소가 방사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지구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플라즈마 상태의 초신성에서 만들어졌거나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만들어졌거나의 차이일 뿐이죠. 자원소의 현재값이 크다고 해서 지구가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원소의 현재값은 대부분이 초기값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구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말을 믿었나요? 아니면 확인했나요? 확인해 보니 정말 과학적이었나요? 아니면 세계관에 갇힌 해석이었나요? 진화론은 과학과 비과학이 섞여 있는 네모트란에 갇힌 세계관입니다. 동위 원소 비율이 초기값이나 현재값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구 나이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성경의 기록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